사람들이 뭘 안다고. 오셨군요. 섭정 슈에리트는 악마들을 전면으로 보내 기선을 제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투 사제단이 잘해주었군. 자네와 아만이 힘써준 덕이야. 주변이 옷은 안 봐요. 일수록 믿음을 굳건히 해. 주변이 온통 악마예요. 온통 악마예요.
못하는가? 가말, 이 마수 군단장님을 이런 하찮은 잔장으로 부른다니. 오, 그 감은 너는 베테랑의 우승이로구나. 잘 됐다. 예전에 끝내지 못한 신발 오늘 끝내주마. 이 정도가 패자의 검의 주인이라는 거니? 심지어 검을 빛내지도 못하는 놈이라니? 루테란, 이 후계자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라. 왕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살피려 합니다.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좁히지! 노영어 마시죠, 군단장님. 카제로 스님의 명령입니다. 한창 좋은 게 방해하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 넌 누구냐? 이게 무슨 짓이지? 여기는 아직 제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라서요. 조급해하지 마시죠. 조만간 더 좋은 무대를 마련할 테니 말입니다. 그럼 다음 막이 오를 때까지 오래 빌겠습니다. 해자의 검이 빛이 이제 끝을 향해 가자. 루트란 섬으로.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군. 이제 우리는 외성인 영광의 벽으로 진군해야 하네. 루테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대단한 분이야. 저희 상태 최고입니다. 진군입니까?
이제 기다리던 밤이 되었네. 드디어 진군이네. 봉화를 올리고 영광의 벽으로 향할 준비를 하지. 지금부터 루테란 성으로 향한다. 적의 방비는 단단하다. 성문 공략을 위해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 작전을 진행한다. 좌익 부대는 서쪽 성벽에 올라 중앙 돌파의 기반을 마련하라.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군요.
신을 올려야 합니다. 붉은 연기가 올랐다. 서쪽에 함락됐군. 좋아, 이대로 성문을 돌파한다. 이쪽입니다. 서둘러 중앙으로 합류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지 않은 것. 별개가 쳐져 있어. 이대로는 성문을 뚫기 어렵습니다. 누구로 말이냐? 대체 누가? 이런 곳에서 죽지 마라.
조심해! 미안하네. 자네에게 맡기지. 지금부터 루테란 성으로 향한다. 적의 방비는 단단하다. 성문 공략을 위해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 작전을 진행한다. 좌익 부대는 서쪽 성벽에 올라 중앙 돌파의 기반을 마련하라.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군요. 돌려주십시오. 꼭 충차가 출발합니다.
신을 올려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아! 붉은 연기가 올랐다. 서쪽의 함락대군. 좋아. 이대로 성문을 돌파한다. 사입니다.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결계가 찢어 있어. 이대로는 성문을 뚫기 어렵습니다. 말이냐? 아, 대체 누가?
실리안, 내가 아무 대책도 없이 기다릴 줄 알았더냐? 슈리트! 그래서 넌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다. 네 애비처럼 말하자. 니는 왕이 아니다! 아니, 나야말로 진정한 루테란의 왕이다! 검을 내려놔라, 슈에트. 이제 끝이다. 이건 악마의 힘. 영혼을 팔았구나, 슈에트. 팔아? 아니, 실리안. 이 힘은 내 것이다.
나는 악마조차 지배할 수 있다. 이제 이걸로 드디어 왕이 네놈이 있었군. 신리안을 따르기에는 그 실력이 아깝구나. 어떠냐? 진정한 루테란의 왕에게 충성하겠느냐? 그래, 멍청한 실리안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냐? 그렇다면 내게 남은 건 죽음뿐이다! 어리석구나. 왕의 검을 파야! 왕의 검을 받으라! 죽어라! 반역자! 거역하지 마! 왕의 검을 시회리트를 쓰러뜨리다니 대단하군요. 이런 성격이 급하시네요. 자, 기다리시던 무대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체 검의 주인이 저런 꼴이라니. 어떻게 된 거냐, 카모인! 노여움을 푸시죠, 하여튼. 아직 다른 여흥거리가 있습니다. 슈헤리트를 죽인 녀석이 제법 재미있을 겁니다. 마음에 들긴 않지만. 뭐 좋다! 대신 이번에도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겠습니다. 전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시오.
목숨을 버리고 싶은가! 마수 군단장을 상대로 이 정도의 위력이라니. 역시 대자의 검인가. 가마의 힘. 기다렸던 때가 이제야 왔군. 가마의 이놈! 대체 뭐하는 짓이냐! 과연 마수 군단장 힘이 넘쳐 흐르는 그렇게 경계하지 않아도 돼. 우린 서로 원하는 걸 얻었잖아. 마음껏 승리를 즐겨두라고. 지금은 말이야. 저 악마 뭘 꾸미고 있는 거지? 어쨌든 이걸로 긴 싸움이 끝났군. 결국 다시 돌아왔구나. 폐하! 무사하십니까? 슈에리트는 어디에? 슈에리트는 죽었다. 그렇다면 폐하, 어서 왕좌에 올라 승리의 선포를.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저곳이 아니야. 이것이 정말 승리인가? 이곳에 흐른 피는 모두 루테란의 것인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루테란의 후예들이여!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수많은 이들이 쓰러졌다. 영광의 벽이 붉게 물들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위해 싸웠다. 당당히 고개를 들어라. 이곳은 기사의 나라 루테란이고, 그대들이 곧 루테란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쌓아올리자. 우리의 신념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긍지를 이어받아 루테란은 다시 영광스러운 기사의 나라로 일어설 것이다! 보아라, 그대들이 만든 빛을, 새로운 연약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자네가 루테란의 오늘을 만들어 주었군. 고맙네.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지. 나 실리아는 루테란의 이름 아래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한 공을 기려 그대를 루테란을 소화하는 왕의 기사로 임명한다. 모두 왕의 기사님께 경례! 자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이제야 내가 자네들을 도울 차례가 되었군. 아, 일이 산더미 처럼 쌓였군. 로나운이 남긴 흔적을 찾아야겠군요. 생각해야 할 게 많아.
실리안 폐하께서 루테란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하셨소. 실장.
성. 왕궁의 근위 대장으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페아와 함께 할 것이다.
스퀘어홀을 반드시 등록해두세요. 루테라에서 날씨도 좋은데 증명의 전장이다. 멋있구만. 여기가 말로만 듣던 정말 멋진 곳이야. 오, 기사님. 여기엔 어쩐 일이십니까? 증명의 전장이 출전하시게요. 정말 멋진 곳이야. 세상에. 저 트로피 전과. 여기가. 음악은 마음을 달래는 힘이 있어요. 세베루스님! 반짝반짝한 게 눈이 부신걸? 빛나게 해드리죠.
넘칠 뻔했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안 쓰시는 재료 장비 삽니다. 쓰시는 재료 장비 삽니다. 안 쓰시는 재료 장비 삽니다. 좋은 물건 팝니다. 좋은 물건 팝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안 쓰시는 재료 장비 삽니다. 좋은 물건 팝니다.
노래 듣고 싶으세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실리안 폐하께 영감! 실에서 세계 각지로 병사들을 파견. 루테라는 바뀔 거야. 기사님께 경례!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음을 달리는 힘이 있어요. 폐하께서 루테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매장을 재개하라고 명하셨다고요? 실에서 세계 각지로
왕의 기사께서 이곳까지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영광의 벽, 전쟁의 여궁. 당신은 설마 실리아님을 도왔던? 국민들을 도와주시다니 모두를 대표해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 선조께서 남기신 기록을 살펴보려 한다? 금고열쇠가 필요하단 말이오?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선조께서 금고에 남기신 기록을 찾으신다고요? 노린턴 도련님이 최상품 농기구를 주문하신다고? 으아!
슈에리 투단 놈들이 버리고 도망친 무기들입니다. 농가에서 쓸데 있을까요? 노린탄 도련님께서 역시 보통 철이랑 대가를 뭔가 달라. 이 고기 펴고 두들겨서 노린턴 도련님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영지를 둘러보신다고요? 선물을 보냈다고? 저 처음 뵙겠어요. 저는 비슈츠 로나운의 딸 엘리제라고 해요. 세금을 반으로 줄이라는 말인가? 이런 소식이 있나? 이제 좀 쉴 수 있나? 허리 펼 시간이 생겼어. 이제 좀 쉴 수 있겠군요. 이 햇살, 공기,
쉐리트 놈의 횡포 때문에 이래도 남는 게 없었는데 새로운 폐하께서는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구먼.